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는 2014 북미 국제 오토쇼 NAIAS에서 3세대 뉴 미니의 전 라인업을 공개한다. 또한 차세대 엘리트 스포츠 모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미니 존 쿠퍼 웍스 콘셉트 미니 잔 쿠퍼 웍스 콘셉트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미니 트윈 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엔진 라인업과 역시 새롭게 개발된 변속기는 뉴 미니의 가속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연료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광범위하게 적용된 미니멀리즘 기술과 지속적으로 최적화된 중량 및 향상된 공기 역학적 특성을 통해 효율성이 대폭 증가했다. 뉴 미니는 이전 모델에 비해 차량의 길이가 98mm, 폭은 44mm, 높이는 7mm, 축감 거리는 28mm 더 길어졌으며 차륜 거리 역시 앞이 42mm, 뒤는 34mm 더 넓어졌다. 새로운 시트 구조로 앞좌석 조종 범위가 더 넓어졌으며 뒷좌석 시트 면이 23mm 더 길어져 뒷좌석 공간이 더욱 넓어졌다. 트렁크 용량이 51리터 늘어 211리터로 더욱 넓어졌으며 뒷좌석 등받이를 60:40 비율로 2분해 접을 수 있다. 브랜드 고유의 차체 비율이 외관 디자인에도 잘 반영되었으며 특히 3분할 차체 구조로 미니의 개성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차체와 실내 공간, 루프는 서로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분리돼 있다. 유리면은 진한 색상의 필러와 함께 차체의 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윈도우 그래픽은 측면부의 다이내믹함과 추진력을 자아낸다. 뉴 미니에는 미니 트윈 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3기통 및 4기통 엔진이 최초로 사용됐다. 미니 쿠퍼 S와 미니 쿠퍼의 가솔린 엔진에는 터보 차징, 직분사, 더블 바노스, 완전 가변식 밸브 컨트롤 기능이 적용되었다. 또 새로운 미니 드라이빙 모드를 이용해 더욱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주행을 즐길 수 있다. 변속 레버 또는 실렉터 레버에 위치한 로터리 스위치를 이용해 기본 설정인 MID 모드 외에도 스폿 및 그린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미니 드라이빙 모드는 가속 페달 및 조향 특성뿐만 아니라 주행 사운드 미니 쿠퍼 S, 무드 등 자동 변속기 변속 특성 및 다이내믹 댐퍼, 컨트롤 시스템 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니 존 쿠퍼 웍스 콘셉트 미니는 차세대 엘리트 스포츠 모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미니 존 쿠퍼 웍스 콘셉트를 이번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미니 존 쿠퍼 웍스 콘셉트의 프론트 에이프런은 기존의 안개등 위치에 설치된 대형 공기 흡입구와 LED 헤드라이트, 블랙 서라운드가 적용된 프론트 그릴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준다. 맞춤형 존 쿠퍼 웍스 에어로다이내믹 키트는 독특한 윤곽을 가진 사이드 스커트와 플랩과 디퓨저 요소가 적용된 리어 에이프런을 제공한다. 또한 C필러 주변의 효율적인 공기 흐름을 위해 설계된 루프 스포일러와 추가 바디 부품도 장착하고 있어 고속에서 최적화된 공기 역학적 균형을 제공한다.